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페에서 커피 참 많이 드시죠? 근데 원두를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분명히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스페셜티 로스터리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이 저희 블랙로드 커피도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1년에 100개 정도의 커피를 출시하면서 한국에 있는 커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셔보셔야 할 만한 그런 커피들을 많이 출시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쇼핑몰도 재고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 산업을 위해서 더 많은 로스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유명한 곳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곳들도 많이 있죠. 이번 컨텐츠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하지만 팬층이 탄탄한 그런 로스터리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어떤 커피를 판매하는지 아는 곳들 위주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두를 구매하실 때 네이버 검색에 너무 의지해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네이버에 커피 원두 이런 걸 쳐보고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을 달아본 적이 있는데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이제 그만큼 광고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로스터리들 아무리 네이버에 쳐봐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로 찾는 것보다 진짜 스토리 있는 브랜드 그리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곳에서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토치커피입니다. 토치커피 대표님의 가족이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생두들을 많이 수입해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취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두를 셀렉할 때도 한층 더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맛없으면은 다 환불해줄게 이런 느낌의 어떤 무드를 가지고 커피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판매하는 원두가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운영하시는 매장도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부산의 마리스텔라 커피입니다. 한국의 옥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옥션의 샘플을 받으셔서 정말 부지런히도 테스팅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대표님들이 COE 심사관도 하시고 양심적이고 굉장히 깨끗하게 커피 산업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오래 롱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곳 중에서 한 곳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파이오니어 커피입니다. 이분을 알게 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요. 커피 품종, 커피 생물학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정보들을 많이 나눔하는 곳입니다. 품종에 대한 스토리를 잘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커피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이 커피가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은 길잡이로 삼아서 커피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커피엘리, 카페쇼의 커피엘리에서도 만나뵀었는데 굉장히 멋있으셨습니다. 네 번째 추천드릴 곳은 바로 루비아 로스터즈입니다. 민상우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한국에서 다양한 심사위원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이분을 알게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커피를 좋아하시고 자신의 색깔대로 양심적으로 커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여곡절도 많으셨었는데 드디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강배정 커피 그리고 이분만의 어떤 시야로 셀렉한 커피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즐기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커피 미협입니다. 이미 탄탄한 층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회사 중에서 하나죠. 여기 대표님께서 일단 독특하십니다. 특이하고 비싸고 그런 커피만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마실 수 있는 커피들은 한국에서 만나보기에는 굉장히 비싼 커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커피들도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독특하게 또 생두를 많이 요즘 판매하시고 원두를 판매를 잘 안 하시는데요. 지금 블랙빈 클럽이라는 원두 구독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드릴 곳은 바로 코스피어입니다. 한국 브로스컵 챔피언인 정영용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정영용 바리스타를 처음 만나 뵀을 때 느꼈던 점이 매장과 원두 이런 곳에도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커피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들의 커피를 한번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드릴 업체는 바로 TXT 커피입니다. 이 대표님은 아마 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제가 옛날부터 많이 즐겨왔던 곳 중에서 한 곳입니다. 유독 제가 좋아하는 로스팅 포인트를 너무 잘 표현해 주시는 곳인데요. 저는 너무 라이트한 것보다 산미가 잘 드러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콤한 여운과 밸런스로 전달되는 로스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곳의 커피는 항상 마실 때마다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고가의 커피도 굉장히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로스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상생을 위해 제가 찾지 못한 다양한 로스터리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